시장에서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분들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고수 모셨는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또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황윤석 대표께서 보고 계신 오늘장 특징주 두 홀딩스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큐로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동전주다. 참 이래서 그동안은 사실 동전주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그 큐로 홀딩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국제 유가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이 큐로 홀딩스의 경우는 자회사인 큐로컴 에너지가 미국 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큐로홀딩스는 2007년도 7월 달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자회사 큐로컴 에너지를 설립해서 칼리안테 유가스전의 지분 이제 90% 정도를 취득을 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한 바 있었는데요. 작년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 그 또 텍사스주에 걸쳐서 현재 7개의 유가스전에서 오일이나 가스가 생산되고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면은 이제 자회사인 큐로컴이나 또는 지엔코 같은 계열사들하고 동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913원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상한가 살짝 깨지면서 종가 부근에서는 한 15% 정도 상승으로 마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원 개발 관련주 또는 해외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는 부분인데요. 큐로홀딩스는 실적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와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동종주임에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CS윈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앞서 이제 업종별 강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해상풍력 쪽, 그러니까 풍력 쪽이 좀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이제 태양광도 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천연가스랑 이런 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인 에너지를 좀 찾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해상풍력,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원전인데 사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수급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먼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뭐 저탄소 움직임으로 가게 됐을 때 앞으로 시장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순환매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가가 또 특히나 이 저점 부근에 좀 있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위치가 좀 높은 부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 최근에 실적의 흐름을 보시면은 실적도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100%가 넘는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법인을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좀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워낙 이제 또 풍력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전 세계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실적들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자율 공시로 이제 실적에 대한 공시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좀 기대감들이 붙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풍력 산업 자체가 좀 이제 인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길고 사업분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한 6에서 7년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지역 사회에서 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 좀 해소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에너지 대란이 나게 되면은 결국엔 또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법인들이 또 발생이 될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또 투신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환경에 대한 이벤트들을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한번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재접근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세 살펴본 포착이 되는데, 특히 지금 풍력에너지, 이렇게 대체에너지까지 이제 투심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윈드 오늘 15%까지 급등하면서 6만 원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